기납사건 은폐지도 외교통상부 각성하라! 기납사건 은폐지도 외교통상부 각성하라! 우리 민족의 아들입니다. 그가 싸늘한 죽음으로 내렸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남을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부모들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통함을 어디다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비난사건 은폐기도 외교통상부 각성하라! 비난사건 은폐기도 외교통상부 각성하라! 외교통상부 각성하라! 만약에 김선희 씨가 5월 말에 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입술을 몰랐다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교민 안전대책이 허구의 국가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만약 정부가 납치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은폐했다면 그것은 파병의 울고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해 납치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앞둔 안전대책과 동시에 납치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납치 은폐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열면 되잖아, 문 열면. 점수 안 받아? 어? 점수 안 받아? 왜 서류 안 받아? 서류가 폭탄이었나? 야, 그놈들, 저 장전면만 불편하게. 서류 받아, 어이! 전화기 왜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걸 받으라고 하면 합찬인지 아닌지 조사될 거 아니야? 그래. 이래서.